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자신이 대사로 내정된 호주로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한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고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해외로 도피시킨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저녁 7시 45분 비행기로 호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출국 금지 상태였다가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출국이 이뤄지는 만큼 공항에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출국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주재국인 호주가 임명에 동의하는 아그레망을 보내왔고 외교관 여권 역시 발급돼 출국에 법적인 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한 후 정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호주에 도착하면 사실상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신부님에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게 하는 건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외교에 있어 정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